텐션이 높으세요? 활동이 많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정적인데 기분이 항상 좋아요. 사람들은 제가 이별만 하는 줄 아는데 맞아, 평소에, 이별장인. 네, 평소에 기분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밝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야! 언니 진짜 리액션 아니, 어마어마하시네요. 지금 뱅쇼를 만들고 있는데 뱅쇼 아세요, 언니? 저 뱅쇼 진짜 좋아요. 어머, 진짜요? 그 와인 끓인 거. 오, 맞아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네. 언니. 어머나, 너무 우아하시다. 너무 이 공간과 잘 어울리십니다. 뜨거워요, 제가 여기 딱. 아, 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가래떡이랑 이래서 이거를 좀 구워드릴게요. 딱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네. 어, 부드러워. 어, 뜨거워요. 아, 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 떡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때요? 좋았어요. 언니가 떡으로 별명을 잘 지으신다고. 아, 맞아요. 떡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팬클럽 이름이 방앗간이고. 팬클럽 이름이 방앗간. 오. 그리고 팬덤이 떡들. 아, 진짜요? 언니, 저 누구 떡이에요? 이렇게 소개. 너무 귀엽죠? 아, 진짜 귀엽다. 그리고 저는 대왕떡. 아. 그러면은... 떡이에요. 만약에 수상소감을 할 때, 아, 우리 떡들 이렇게. 네, 네. 실제로 시상식에서 떡들 너무 고맙고 이렇게. 우와. 곁에 계셔주신 팬분들, 우리 떡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떡들. 어, 감사합니다.